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삭 토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스부터 만들게요. 설탕 한 큰술과 물 한 큰술, 마요네즈 3, 4큰술, 홀이나 과일청 한 큰술, 키위 드레싱 4큰술,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이삭 토스트는 키위잼을 사용해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키위잼이 있으면 사용해도 됩니다. 만든 키위잼은 잠시 식혀주세요. 계란 2개는 소금 한 꼬집과 맛술 반 큰술 넣고 버무럽시 풀어주세요. 팬에 기름 두르고 계란 지단 붙여주세요. 얇게 부치니 중약불에서 부쳐줘야 해요. 밑면이 익으면 4등분으로 잘라 뒤집어 익혀주세요. 샌드위치 햄은 기름 두르지 않고 구워주세요. 강불에서 구우면 우물하더니 중약불에서 구워주세요. 버터 두르고 식빵 구워주세요. 키위잼이 식었으면 붓으로 바르고 햄, 치즈, 계란, 양배추, 케첩 뿌려 식빵으로 덮어주세요. 속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랩에 싸서 잘라주세요. 이삭 토스트 완성됐어요. 집에서 만들어 더 맛있는 이삭 토스트 간식으로 만들어 보세요.